안녕하세요. 외자씨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할 때 얘는 얘를 수식하는 거야, 얘네는 수식 관계야 라는 말을 듣는데 근데 수식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수식이라는 말을 제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식이란 역볼수, 꾸밀 식자를 써서 꾸민다는 뜻입니다. 네, 꾸민다는 게 당최 뭔 소린지 모르는 거죠. 크리스마스예요? 방에 장식 땁니까? 예? 앞으로 수식, 꾸민다는 말을 들으면 추가 정보, TMI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TMI는 Too Much Information, 아시죠? 추가 정보란 짧은 연필, 긴 연필, 부러진 연필, 날카롭게 깎은 연필 등 연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개 형용사 파트에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인데 수식이라는 이 꾸민다는 이에서 이해가 안 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럼 추가 정보 TMI의 종류를 봅시다. 아마 어디서 형용할 수 없어 라는 표현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형용한다는 말은 즉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형용사는 설명하는 단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러한 단어로는 예쁜, 큰, 멋진 등 수도 없이 많죠. 예쁜 꽃, 큰 아파트, 멋진 모델, 이렇게 대상에 추가 정보를 덧붙이는 거죠. Beautiful flower, big apartment, good model. 굵은 글씨들이 각각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식구, 문구, 구구절절, 구절 등 구나 절에 대한 표현이 많죠. 구는 단어 두개 이상이 모여 의미를 형성하는 그룹입니다. 즉, 형용사 구란 단어가 두개 이상 모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룹인 것입니다. 말이 긴데 그냥 TMI 뿌리는 겁니다. The very small cat jumped at the big dog. 아주 작은 양이가 점프했다. 큰 개한테. 아주 작은 는 단어가 두개 붙었으니 형용사 구고, 큰는 단어가 한 개이니 형용사 하고 퉁치는 거죠. 사실 the 또 형용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관사라는 파트로 따로 빼놔서 우리도 저것을 따로 배운답니다. 그래서 누가 형용사구랑 형용사 찾아봐 하면 그냥 very small 하고 big만 대답해 주세요. 이번엔 형용사 절을 봅시다. 절은 누가 뭐 한다. 최소 이두 요소가 있는 문장을 뜻합니다. 형용사 절은 누가 뭐 한다에 형용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긴데 문장급 TMI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먼저 짚고 가보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것도 형용사 절입니다. 형용사가 있으니까요. 저기 까만 새가 날아간다. 이것도 형용사 절입니다. 형용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형용사 절은 이런 게 아니죠. 그 남자가 사는 집이라는 말이 있을 때그 남자가 사는 이 형용사 절이 됩니다. 누가 뭐 한다가 포함돼 있죠. 다른 이름으로는 수식 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어로 확인해 봅시다. The house that the guy lives is very luxury. 그 집, 그거, 그 남자가 사는 거, 상태가 아주 고급지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랑 뭔가 다르거든요. 우리말은 TMI를 보통 앞에서 먼저 뿌립니다. 그 남자가 사는 집은 럭셔리하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TMI를 뒤에서 뿌립니다. 이걸 문법 용어로 후치수식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TMI 한다 그런 뜻입니다. that은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인데 TMI 할 거임, 추가 설명할 거임 하고 신호 주는 애입니다. 즉, 굵은 글씨 부분이 형용사 절, 문장급 TMI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형용사, 형용사 구, 형용사 절이 뭔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추가 설명, TMI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해석 많이 해보시고 작문 많이 해보세요. 예문 다섯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Something in the corner was moving. 무언가. 구석에 있는. 상태였다. 움직이는. 전치사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말로 다듬으면 구석에 있는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가 됩니다. A dog covered in mud makes a mess in the car. 한 강아지가 뒤덮인. 진흙으로 만든다. 난장판을 차 안에서. 중간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진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흙으로 뒤덮인 강아지입니다. 우리말로 다듬으면 진흙으로 뒤덮인 개가 차 안을 어지럽힌다 가 됩니다. The girl in the red shirt is my little sister. 그 소녀, 빨간 셔츠 입은 상태는 내 여동생이다. 비동사를 계속 상태라고 해서 거슬리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말로 다듬으면 빨간 옷 입은 여자의 내 동생이야 가 됩니다. The guy who is so handsome is from London. 그 남자, 그 사람, 상태, 아주, 잘생긴, 상태, 떨어진, 런던. 상태 떨어진 런던도 다음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말로 다듬으면 그 잘생긴 남자 런던에서 왔어 가 됩니다. The store where the new phone was being sold had a huge line of people outside it. 그 가게, 그곳, 핸드폰이 팔리고 있었던, 있었다, 큰 줄, 사람들로, 밖에, 가게. 문장이 길어도 원리를 알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다듬어 보면 핸드폰이 팔리는 가게 밖에 아주 긴 줄이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 문법 용어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용어의 내용을 이해하기보다 작문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 마치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왼쪽 발을 먼저 60cm 정도의 보폭으로 내밀어 몸의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킨 후 몸의 중심이 맨발로 이전되면 다시 오른발을 이딴 소리를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문법 용어를 이해하려 몇 시간이나 소비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배운 문법 안에서 최대한 말을 많이 만들어 보시고 발음에 주의하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행복해지세요. 빠꽁!